혼자 살고 있는 고독한 미노루에게 오늘도 익숙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아이입니다. 옆집 청년의 건강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아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에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바디터치가 많은 아이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혈기왕성한 취준생 미노루에겐 참 고맙지만 어려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아이, 옆집 청년까지 잘 챙겨주는 아이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감이 오죠? 바로 의무 방어전조차 하지 않는 남편 때문인데 이렇게 방치를 하다니. 뭐 덕분에 죄 없는 미노루만 오늘도 아이의 터치에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미노루, 새로 나온 신작을 구해 이어폰도 없이 감상을 합니다. 이런 주도면밀하지 못한 행동 덕분에 청소를 하고 있던 아이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 미노루가 하는 짓을 한 번에 이해한 아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먹이는 정해졌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미노루를 찾아가 수도가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노루. 도와주기 위해 아이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애초에 이상이 없으니 뭐 고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발로 들어온 미노루에게 마술을 뻗치는데 특별히 미노루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여줍니다. 이런 선물도 받고 과연 집에 걸어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남편으로 부족한 부분까지 채운 아이, 오늘만큼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이의 요구가 없어 놀란 것 같지만 뭐 그건 미노루가 처리했으니 안심하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아이의 표정. 미노루가 이 집에 평온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노루와 서로 윈윈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미노루의 어지럽혀진 집도 치워줍니다. 뭐 대가로 다른 것을 받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라이프 함께 가시죠.